요 정도 지금 자명하게 하시면 여러분 아라한대요, 아라한. 이걸 자명하게 알아버린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뼛속까지, 여기까지만. 더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자명하게 알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거, 무상, 고를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아라한들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에고를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면 돼요. 늘 명상에 들고, 명상 상태, 즉 참나, 여기서 아라한들은 참나를 열반이라고 부르죠. 고요하고 순수한 상태인 열반으로만 계속 존재하면서 에고가 나를 무서운 먹구름처럼 위협해 올 때 너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이다, 물건이다 하고 선언함으로써 물리치고 다시 참나로, 열반으로 돌아와서 안주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능력만 갖추면 아라한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뼛속까지 자명하면 아라한이 돼요. 그분은 그냥 아라한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이 좀 달라요. 아라한하고 힌두교 성자들하고 좀 차이 나는데 제가 볼 땐 대동소이합니다. 아라한 레벨에서는. 근데 아라한은 꼭 출가를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석가모니 교단은 출가해서 청정한 삶을 사는 걸 중시했기 때문에 아라한 정도가요. 아라한 정도가 돼도 이걸 아신 거예요. 아라한 정도가 돼도 세속에 들어가 살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세속에서 자유자재로 팔 정도를 펼 정도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딱 그렇죠. 얻은 내용이. 그러니까 출가를 시켜서 청정한 삶을 숲속에서 살게 한 거예요. 힌두교는 그런 부분에서 또 자유로워요. 어디든 막사라도 참나만 알고 지금 이 원리만 알았으면 성자라고 불러줍니다. 힌두교가 좀 더 자유롭고 석가모니 교단이 엄격한 차이는 있고 그러면서 또 보면 이쪽이 좀 더 도덕적이고 이쪽은 좀 덜 도덕적인 면이 있고 이러면서도 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원리 아시겠어요? 깨달음에 대한 기준은 대동소이하다고요. 우파니샤드나 석가모니 가르침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참나라고 부를 거냐 열반이라고 부를 거냐 정도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힌두교랑 오히려 석가모니 교단의 차이는 제가 체험적으로 느껴본 차이는 늘 참나를 보고 있으면 에고는 원래 무상고 무아니까 에고 차원에서는 험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어쩔 수 없고 난 참나를 찾았으니까 죽을 때 참나의 세계로 돌아간다 하는 게 힌두교 교리고 석가모니는 살아있는 동안도 막 살면 안 되고 출가해서라도 청정한 삶을 계속 유지하다가 죽어라 이거죠. 그러면 열반으로 들어간다. 더 도덕적이라는 면에서, 윤리적이라는 면에서 석가모니 교단이 더 뛰어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엄격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속세에서는 그럼 아라한이 불가능한, 뭔가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요걸 이제 대승에 오면 다 극복해버리는 힌두교, 불교 다 그냥 통합시켜서 자유자재하게 그 현상계에서 아예 돌을 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론은 대승가서나 나옵니다. 법공을 알아야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법공이 중요한 거예요. 법공 이론을 알고 나면은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의 세계고 열반인데 가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혜가 더 커져서 그래요. 아라한 정도 지혜로운 현상계에 나가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이 자유자재로 경영할 수 있는 더 큰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현상계 자체도 영원불멸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승에서는 가능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 법공을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법공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